전용 카카오 서버와 오픈 배틀그라운드. 하늘에서 떨어져 떨어진 별은 사람이었다. 그저 인간이었다. 그게 나의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. 그를 케인에게 데려가야겠다. 그러면 알지도 모른다.
호라드림은 강력한 마법. 떨어진 기억 말고 다른 기억은 없어. 키리엘은 저. 암울한 시기야.
기다려야 해. 치유가 필요. 돌아가야 돼. 마그다의 마녀다는 3위일 재단이라는 이 뒤틀린 금속에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. 그러나 어쩌겠는가. 운명이 아닌 것을. 내가 죽으면 이 연구를 계승할 사람은 레아뿐인데다 이 세계의 미래는 위태롭기만 하다. 세포드 아저씨는 검을 복구하면 이방인이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 믿으신다. 아저씨의 또 다른 망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불길한 사건이 계속되니 이제 아주 들으시지? 사랑하는 그이가 날 구해줄 거야. 놔줘라. 기다려야. 이번엔 도망치지 못한다. 두고 봐라. 도둑 조합원들이 널 찾아내고 말 테니. 도망가시겠단 말씀입니까? 아, 물론이요. 시장 형편에 바삭 보이는 친구로군. 자자자, 앞장서시오. 잠깐! 유물이 가짜잖아. 세상에, 왜 진작 몰랐지? 하지만, 결국 잘 된 것 같아. 뭐,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듯한. 나도 여기 죽기보다 싫으니까. 약혼녀는 어쩌고요? 약혼? 내가 결혼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요? 고소에는 알라릭과 이 사원에 대해서 당신이 수호자 알라릭이 틀림없어요. 데커드 아저씨가 말해주셨어요. 이 저주받은... 세상 구경하길 좋아했죠.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서. 진영이 분리됐다. 저기 형제를 위협 벗어라. 대대손손 칭송받으리라. 아,
당신 나의 부장. 어지럽히려는 겁니다.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. 너무 쉬운 전투였어요. 우릴 가꾸는 게 분명해요. 당장 데컷 아저씨께 돌아가야겠어요. 귀엽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약하게 태어나 짧은 생애 동안 고통을 겪었지. 자손에게 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. 내려자. 마녀단 이야기를 해주십시오. 칼리움 이야기를 한 기사단에 합류하기 전에 범죄자였다고요. 무슨... 여자 뒤를 따라다니. 내 실력을 가늠할 기회. 칼자루 하나를. 돌아가 데커드 아저씨를 돌보겠어.
마그다를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습니다. 이 이상한 힘. 기사단에서는 당신의 기억을 지워서 뭘로 싸움은 어디서 배웠습니까? 와서 그 차디로운 품에 안겨. 광인님 마음 놓으십시오. 당신은 주인을 위해 할 일을 다 했습니다. 도와주세요. 자기 두 사람 내장을 따라가는 거미가 있어요. 너무 늦었어요. 소리가 나요. 거미 여왕이. 바람 앞에
쭉정이가 천벌을 받아라. 기다려야. 실력을 가늠할 필요 아니다. 모르겠다. 오늘을 풍기는 창백한 악의 기운이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된 저택을 덮쳤다. 어린 날브레 히트는 새로운 집에서 잘 지낸 것 같다. 내가 괴로운 건 지금 부어서 기분이 불안정해진 것이다. 기다려야.
64년 축복이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어. 여기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. 소문에 그대로 머리 속었어. 어째서 이런데 보물이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.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.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리라는 생각 말이야.